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헤리스 부통령의 취임식에 이들 부부가 입은 의상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먼저 바이든 당선인은 랄프 로렌의 남색 정당을 입었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는 주문 제작한 옅은 푸른색 계열의 울트위트 코트와 정장을 입었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알렉산드라 오니르 브랜드 마카리안의 뉴욕 여성 명품 브랜드입니다. 미국의 대표 브랜드인 랄프 로렌과 신진 브랜드인 마카리안의 의상을 각각 착용함으로써 미국의 자부심을 환기하는 차원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흑인 디자이너인 세르지오 허드슨 디자이너의 의상을 택했습니다. 이처럼 질 바이든 영부인과 해리스 부통령 모두 흑인 여성 디자이너의 의상을 입으면서 소수 인종과 여성도 함께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해리스 부통령이 입은 의상의 색깔 보라색, 이는 첫 유색인종 부통령으로서 자신의 상징성을 나타냈다는 평가입니다. 보라색 의상은 앞서 유리천장을 깨려 노력했던 여성 정치인을 기리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더글러스 M. 호프 의상 역시 바이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미국 대표 브랜드 라이프 로렌의 정장을 착용했습니다.